안녕하세요, 노엘라입니다. 네, 오늘은 참 어려운 예술,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저 한 번의 만남으로도 끌리는 경우가 있죠. 반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하지만 관심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서워 보여 가까이 가고 싶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도 무표정해서 속을 알수 없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선뜻 친해지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죠. 또 너무 심각해서 재미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냉정함마저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좀더 오래 만나고 깊이 알게 되면서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숨겨진 면모를 확인하기도 하죠. 그들 개개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감하게 되고 동질감마저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너무 어려운 예술,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요? 입니다. 그러면 저는 되묻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친구를 사귈 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다 서로를 알게 되고 마음이 통한다고 느껴지면 세대를 떠나 친구가 되는 법이죠. 전혀 몰랐던 사람이 친구가 되듯이 예술 작품, 또는 예술가가 좋아지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첫인상만으로 끌렸던 화가는 모네이고요. 모두가 훌륭하다 하지만 별로 끌리지 않았던 건 다빈치, 특히 모나리자였고요. 무서워 보였던 건 뭉크, 무표정에서 속을 알수 없었던 건 몬드리안, 그리고 이상해 보였던 건 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가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뭉크가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는지, 몬드리안이 복잡함을 단순화시키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또 듀상이 고정관념을 파괴시키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게 되면서 전 그들의 작품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심각하게만 들렸던 브람스의 수많은 명곡들이 그가 짝사랑했던 여인 클라라를 위한 곡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의 음악은 더욱 안타깝고 절절하게 다가왔고요. 논리정연하게만 들렸던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이 수면용으로 작곡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역시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술을 즐기는 것이 지식을 갖춘 교양 있는 사람의 미덕인 것처럼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술을 이해한다는 건 지식에 앞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만큼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또 있을까요? 예술 작품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예술을 이해함은 결국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일 테니 말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 그가 어려운 이유는 아직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술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제 첫인상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